자, 저는 버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버거? 아, 버거 너무 좋다. 돼지갈비 버거야, 그러면? 자. 모닝빵에. 네, 모닝빵에. 모닝빵을 굽지 않아도 좋아요. 어, 진짜요? 아,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 그렇지. 아, 많이 넣어줘. 자, 마요네즈. 그렇지. 그건 무조건이지, 무조건. 뭐 더. 자, 그리고 나서 바베큐 소스를 좀 넣어. 와. 바베큐 소스. 와, 저 진짜 맛있겠는데? 근데 이거 드셔보시면은 와. 여러분들 이제 갈비집 가실 때 이거 챙겨 가실 거예요. 아마. 갈비 이런 거. 와, 진짜 맛있어. 돼지갈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와. 대박. 아, 저렇게 해요? 와,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와.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부터 드세요. 한번 우리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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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어딜 돌아다니지? 공간집으로 바꿔야겠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태원의 수제버거 집이랑 맛이 똑같아. 오. 대박. 아,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맛이야. 원래 이렇게 팔아야 되는 맛이야. 대박. 와, 내가 소고기인데. 와.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그냥 원래 이 메뉴라고 했어도 어, 그냥 이 메뉴구나. 오.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그냥 딱 들어간 것 같아. 바베큐 소스만 들어가면 또 안 돼. 돼지갈비에도 양념이 있으니까 네.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그게 중화가 되고. 아, 진짜? 형 거 받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불갈비 버거다. 나는 오히려 아예 고민을 안 하고. 빵을 구운 게 아니니까 빵이랑 고기랑 식감 때문에 양상추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와, 대박. 와, 빵은 또 부드럽고 이게 좀 이게 진짜 불갈비 버거다. 소재 느낌이 물씬나네. 거기다 마요네즈를 넣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완벽해. 식빵도 안 어울려. 딱 모닝빵이야. 여기 이 빵 이름이 있나요? 아, 이거요? 그냥 저는 뭐 갈비버거. 그런 거 어때요? 갈비가 모닝. 야, 이름 만들어서 팔고 싶다. 뿌듯합니다. 또 뿌듯해요. 진짜 맛있다, 이거.